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회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백지원 상근 부대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선택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염원이 달성된 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하여 여기 모이신 모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당선증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무대 앞으로 남아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국민을 대표로 해서 신다나 김태욱 청년보좌역 두 분께서 당선인께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발 전달을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대본부장, 원내대표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세 분께서는 당선인께 꽃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당일 대표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원래 유세차에 잠깐 오르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버릇이 말끝에 여러분을 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저희도 이 선거에 열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또 이 아주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를 또 일순간은 즐기되 바로 또 평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당선인과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당에서 뒷받침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임을 인식하고 특히 당선인께서 강조하신 협치의 틀을 당에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선대본부에서 이번에 정말 그 박빙 승부를 펼치는데 기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본인에게 큰 상을 내리셔줬습니다. 아마 아까도 저희 당선인과 저희 관계자들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선거는 뭐 하나 때문에 됐다고 할 수 있는 선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여하신 그 하나하나가 정말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선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탄핵 5년 만에 다시 맞은 이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해서 성공한 정부 만드는데 모두 매진하는 길에 우리가 이제 선대본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본부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선대본부 선거 분위기 한번 내보기 위해서 윤석열 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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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다음으로 선거대책본부 구성원을 대표해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권영세 본부장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본부장 타이틀 이 감투가 이 강제로 이제 벗겨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감투 하나씩 다 썼다가 이제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다 감투가 다 날라갔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불경 죄를 제가 범하게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 목이 달아나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 그 심장이 그야말로 쫄깃쫄깃하셨지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저희들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쫄깃쫄깃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진짜 이런 일 다시 없게 성공한 정부,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짧게 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4월 말에 잘릴 거니까 계속해라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금 벌써 불편했어요. 정말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 무도한 권력에 맞서서 작은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어쩌면 우리는 이 위기의 큰 파고를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1년 전 지금쯤 생각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마 천양지 차다 상전백회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 실감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망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활약,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합의를 되어서 오늘의 결과를 이뤘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진 숙제가 이제부터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 계셨던 것처럼 성공한 윤석열 정부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한번 5년 끝나고 나면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5년 지나고 나서도 사랑받는 정부, 10년 지나고 나서도 사랑받는 정당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새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갈라치기지 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나라, 성장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절치불심하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기꺼이 국민들이 머슴이 되겠다라는 의지와 각오를 실천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선대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국민의 힘의 존재의 이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또 그 세력들도 함께 잘 우리가 포용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멋진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당원동지 여러분, 선대본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세 분께서는 당선인께 꽃을 전달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열정을 의미하는 붉은 장미를 당 대표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노란 프리지아는 선대본부장께서, 국민의 삶의 빛을 의미하는 주황색 거베라는 원내대표님께서 전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께서 국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작년 여름 우리 당에 입당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거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지나온 그 몇 달간이 참 돌이켜보니까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 헌법 정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지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이 헌법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16차례의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를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 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우리가 뭐 결국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대통령 이 선거를 놓고 저희들도 오랜만에 정말 한번 다 함께 후회 없이 땀 흘리고 또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으로 저희들이 다른 누구보다 국민에게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당이 더 결속하고 또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님 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또 마지막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 선거를 지휘하신 우리 권영세 본부장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 보좌역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 힘이 경륜과들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이런 젊은 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 벌써 이 어깨가 이 무거운 이 하중으로 진 눌리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여러분과 상의하고 묻고 또 국민께 묻고 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난관이 계속되더라도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보낸 이 날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손잡고 또 뛰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실 수 있도록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선대본부 모든 구성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체로 허리 숙여 진심 어린 인사하겠습니다. 취재를 위한 언론인 자,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국민의 삶을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 9호에 맞춰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